네, 계속해서 우리 킴벌리 위원님과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블루스 음악이 나왔죠. 네. 아, 지금 보시는 우리 김웅석 장봉숙 커플은 정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커플임이 느껴집니다. 일단 이 쓰고 계시는 안경인가요? 안경에서부터 보이시죠? 바지도 색은 틀리지만 가운데 무릎 부분을 살짝 절개를 하셨죠. 맞아요. 네, 또 뭐 카메라가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신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다. 네. 아, 예리하십니다, 우리 킴벌리 의원님.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춤을 오래 추다 보면요. 네. 파트너끼리는 서로 닮아간답니다. 네. 서로 자주 보고 낯익은 얼굴하고 친숙해지게 돼 있고요. 네. 춤도 또 서로 호흡이 맞추다 보면은 서로 취향도 같아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단적으로 지금 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이렇게 오늘의 파트너시지 부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건 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 우리 이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춤에서도 그 지역적인 특색을 엿볼 수 있다고요? 네, 그 경상도 춤은요 스케일이 크고, 네. 네. 또 그 경기도 쪽, 네. 그 춤은 지금 저 강진성 원장님이 수원이거든요. 네. 예. 경중민이라고 거울성민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네요. 조용히 조신하게 추고 있죠. 네, 경기도 쪽 네. 리듬댄스의 특색, 잔잔함의 특색이다. 네. 정말 확 차이가 나네요. 지금 뭐 태산중능이라고 액션이 크죠. 네. 네. 그리고 조금 있다 전진 후진할 때 보시면 아시지만은 와이치 칠 때 업다운 동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지금 네. 방금 했죠? 그런가요? 그러면서도 아주 절도 있게 싹 비볐죠? 네. 네. 그래서 저 246 짝짠발 비빔발은 특히 커팅 스텝은 얼마큼 음악을 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